지금 미리 재정해가지고 나 몸둘 바를 모르겠다. 왜요? 왜요? 아니 이미 여기 이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남자 머리 얼마나 잘라보셨어요? 저요? 그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한 제가 최근에 군부대 봉사를 위해서 2주 2주도 안 됐어요. 2주도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머리를 좀 길렀어요. 그리고 머리 좀 이렇게 잘라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출장 비용 나왔어. 아, 어떻게 스타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를 위해 이렇게 머리를 내어주시고 내어주죠? 네, 내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 믿고 맡기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못 믿지만 제 손을 한번 믿어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와우. 아이고. 아이고. 머리 어떻게 잘라줄 거죠? 네? 위에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숱좀 쳐주세요. 숱이요? 참 제가 그 틴딩가위 경력은 정확히 하루입니다. 한 시간도 안 배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딱 거기 옆에 부분. 네, 거기만 딱 자를게요, 진짜. 그리고 옆에 좀 잘라주고요. 제가 약간 그 마루타 형식으로 해가지고 원하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면 거기만 자를게요. 아, 여기만 이렇게 짧게 치면 되죠. 바로 잘라주세요. 어떡해. 잘했어. 아 이거 집중되면 안 되는데? 왜요? 아니에요. 잘랐어. 어쩔 수 없네. 잘라면 돼. 네.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요? 아 진짜요? 너무 뒤에 보니까 갈게요. 이렇게 살아. 갖고 계세요. 부르뚜 갈 건데요? 아니 이거 아 진짜 제가 그때 군부대 갔다 온 느낌이 사람마다 주방이 진짜 다양한 거예요. 몇 명 잘랐어요? 군부대 가서? 9명인가? 와 그럼 나중에 예쁘게 자를 수 있겠네. 그죠? 9명 자랐으면 네 제가 10번째예요? 네 기대된다. 그래도 속상으로 좀 열심히 했어요. 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머리가 많이 긴가 보다 내가. 왜요? 귀 자르는 거 아니죠? 귀 아픈데? 아 진짜? 아 이게 아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근데 괜찮죠 아직? 그게 막 망한 그런 느낌. 네네. 어쩜 좋아 진짜. 어쩜 좋아 진짜. 지금 약간 네. 그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아 진짜? 쟤는 뭘 하고 있나?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미용하는 분들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모자랑 연습 많이 했는데 저 진짜 신나게 치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 출근 안 하시는 아 출근 안 하시는 완전 여기가 튀어나와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는 그럼 좀 더 쳐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네. 처지고 있나요? 처진 것 같아요. 저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설정하면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서 했는데 뭘 설정해요? 여기 위에 길이를 맞아. 설정을 하고 자르면은 초보자분들은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매장에서 선생님들의 그 꿀팁을 모아서 바리깡을 잡았죠. 아 2주 만에 터득을 한 거예요? 아, 네 뭐 그런 거 어때요? 지금은? 지금요? 네. 오 나쁘지 않아요. 저기 싱글링 해주실 거예요? 네 아니요 저 싱글링을 못해요.
아, 여기까지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그 2주짜리의 그 남자 커트 처음 배운 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뒤에 장가 장가인은 있어요? 네? 장가인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원래 혼자 따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바리깡이요? 이렇게. 어머, 완전 깨끗해졌어요. 네.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쪽 잘라볼래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여기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기억 가보세요. 어떻게 여기 뒤부터 와요? 네. 이렇게요? 네. 여기를 잘 보고. 거울을 잘 보고. 잘 보고. 일직선으로 얘를 잘 봐야죠. 아, 네네네네. 일직선으로 이렇게 살짝 친다고 생각하고 치면 돼요. 약간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기다릴 것 같아. 이렇게 해요. 아, 사선으로요? 아니, 이렇게 약간 사선. 네. 자, 잘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말고 이렇게. 아, 이렇게요? 약간 이렇게. 이대로 움직임만 할게요. 네, 움직임만 하면 돼요. 잘라야지. 거기,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자르는 거. 여기 잘라야 돼. 여기요? 아. 따르세요? 일단은 네. 얘는 가깝게 되고 네. 그다음에 잘라. 아니, 얘는 이렇게. 아, 이렇게요? 맞아요. 잘한다. 잘한다. 여기요. 해서 똑같이. 여기요? 그 다음 그 위. 여기. 네. 여기도 한 번만 볼까요? 살짝만. 네, 됐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 보면 살짝 잘라줘요. 틴인가 이런. 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튀어나온 부분 잘라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밖은 나가실 수 있다고. 있다고? 네,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좀 뭐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 진짜 진짜 잘 자르는 거야. 2주 와, 저 많이 자랐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진짜 일반 초보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여기 옆에 숯 정리하는 거 정도는 가위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무거운 분들. 근데 2주 연습했는데 가위질도 되게 잘하신다. 정말요? 네. 다행. 근데 너무 신나면 또 가위질 많이 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네. 진짜 좋은데요? 진짜요? 마음에 드는데, 진짜?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커트가 끝났는데 스타일링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요. 샴푸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쪽 가르마요. 아, 이렇게요? 네. 네. 좀 살짝 네. 볼게요. 네. 저 잘할 수 있겠죠? 네. 약간 요런 대충 요런 느낌으로 보이시나요? 네. 된 것 같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품까지 발라주시나요? 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는데요?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좀... 아, 진짜? 응. 아, 멋있어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스타일링 잘한다. 네? 스타일링 잘한다. 진짜요? 다행이에요.
스타일링 나쁘지 않은데요? 저 약간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해드린 거랑 원래 처음부터 계획한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진짜? 네. 1일 체험 해봤는데 어땠는데? 머리 이렇게 잘라보고 2주 만에 지금 배우고 2주 만에 지금 저를 커트를 해줬어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막 별 감정이 다 들어. 그 군인 머리 말고 일반인 처음이죠? 진짜 처음이에요. 와 며칠 전에 군인 머리 자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네 지난주 월요일이요. 아 지난주 월요일. 네. 아 딱 거의 일주일 만이네. 네 일주일 만에. 그 일주일 사이에 아무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아 처음이세요? 군인 머리 자르고 제가 일반인이 처음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타일링까지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볼까요? 소감 듣고 싶어요 저는. 아 진짜? 네. 얘기했잖아. 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냉정한 심사평? 사람이 기대를 안 하면은 그만큼 그 이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좀 깜짝 놀랐기도 했고 2주 만에 커트를 배우고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했다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용인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꿈나무들이 진짜 많잖아요. 좀 이렇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동영상 유튜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안녕.